안녕하세요. CBQ 채널입니다. 전 K프로고요. 이번 시간엔 닭다리입니다. 자, 이 닭다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바베큐를 만들어 볼 텐데요. 이거는 그 미국 쪽에서 아마 많이 쓰는 시즈닝인 것 같아요. 올드베이비라고. 이 시즈닝만 뿌려서 바베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뿌려주시면 됩니다. 뭐 고민하지 마시고 넉넉히 뿌려주세요. 자, 이렇게 닭다리에 시즈닝을 하고 올리브 오일을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. 자, 올드베이비 시즈닝만을 이용해서 시즈닝을 마쳤고요. 자,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뒀다가 외복귀를 가져와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열은 지금 한 210도가 올라가고 있고요. 이 온도에서 직화를 먼저 구워줄 거예요. 약 2분씩 4번, 총 8분 동안 뒤집어 가면서 구워주고, 나머지 한 뼈가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간접구이를 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워보겠습니다. 자, 2분 뒤에 뒤집을게요. 그 내가 데드캠을 봤다? 우와, 한 500m 넘게 떨어져 있는 거를 액답으로 헤드샷 해서 끝내버리더라고. 자, 30분 지났습니다. 자, 바짝 익었어요. 자, 꺼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드디어 닭다리가 다 구워졌습니다. 닭다리 꺼내 볼게요. 저는 오늘 이 닭을 구우면서 처음 알았습니다. 닭에도 왼발과 오른발이 있다는 것을. 자, 올드베이 시즈닝만 가지고 만들어 본 바베큐입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약간 그 어떤 향이 있어요. 허브 같은 향인데,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까 제가 뿌린 향이 간은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. 짜지 않고 먹을만 합니다. 자,
8분을 앞뒤로 익혔고요. 30분 간접으로 익혔더니 안까지 잘 익었습니다. 자, 이상 닭다리 바베큐였고요. 맛있는 바베큐 만들듯이 바랍니다. 이상 케이프로였습니다.